저희가 알기엔 닭볶음탕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죠. 대파 숙성을 해가지고 양념의 감칠맛이라든지 이 깔끔한 맛을 많이 좀 이렇게 살렸어요. 짠.
Thank you.
이제 닭장갈하고 닭발하고 씻어가지고 육수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염지하는 과정이고요.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12시간 정도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담가가지고 3일 정도 익혀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네, 열무도 매일 담가가지고 열무는 한 이틀 정도 익혀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준비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한 300마리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나간 닭볶음탕 만들어요.
안에 압이 차 있어가지고 식혀야지 압이 빠집니다. 불이 세면은 누룽지가 타고 불이 너무 약하면 누룽지가 안 나와서 죽이 돼버리니까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바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을 가져가서 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를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8번 정도 씻어줘야 이제 겉에 묻은 뻘이 제거가 되거든요. 떼내고 이제 깨진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부패되기 때문에 바로 버려줘야 되거든요. 홍합은 그냥 세척만 해서 사용하고 있고 바지락 같은 경우는 아까 떠온 바닷물로 반나절 정도 해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보통 2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 원래 자랑이 잘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이거 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이거만 잠깐만 아침에 와서 도와줘요.
칼국수랑 해물칼국수가 있기 때문에 육수를 두 가지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같이 곁들여 먹는 김치가 맛있어야 칼국수도 더 맛있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매일매일 담그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끓여낸 해물 육수고요. 재료 넣겠습니다. 칼국수가 얼큰한 맛도 있기 때문에 얼큰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들깨칼국수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받아온 재료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칼국수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입니다. 어떻게 나오시지? 3시간 내내 끓이거든요. 이 물이 이제 있어야 닭의 엄지가 돼서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한방 재료들이에요.
등이에요.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능이 물이 우러나요. 우러나다 같이 이제 능이 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일단 몸에도 좋고. 이게 겨울 장기니까 능이하고 닭을 물에 잠기게 눌러줘야 돼요. 염지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희는 하루에 100마리 정도 만들고요.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밥을 최대한 눌러 담고 있어요. 아, 이게 불이 꺼지면 수시로 장작을 다시 쌓아주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고기가 다 익으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장작구이도 많이 나가지만 지포이브의 삼겹살도 손님들이 많이 좋아들 하세요. 잡내가 적고 고소한 향이 나는 그런 삼겹살입니다. 그리고요.